에어플레이를 통해 크롬캐스트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을 미러링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쥬?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리뷰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새로운 크롬캐스트의 아쉬운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USB-C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USB나 외장 하드를 연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C타입 허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뭐 USB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급하게 이 베이스어스의 C타입 허브를 주문을 해봤는데요. 일단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 아셔야 할 것은 아무 C타입 허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이런 허브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크롬캐스트의 C타입 단자에 이 C타입 허브의 끝부분을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 부분에 따로 전원 공급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USB 단자를 통해서 적에서 마우스나 키보드의 연결은 물론 외장하드나 USB 등을 꽂아서 사용해볼 수는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처음에 외장하드를 꽂았을 때 아무런 인식이 되지 않아서 USB가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만 나와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지원되는 포맷 형식이 NTFS나 ESPAT 등은 지원이 안 되고 PAT32 포맷만 지원된다고 해서 FAT32로 포맷을 해봤더니 그제서야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용은 가능한데 PAT32만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영화를 볼 때 4GB를 넘어가는 고화질 영상의 경우에는 따로 넣어서 보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크롬캐스트 내에 부족한 용량을 USB로 대체해서 공간을 확장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나름 괜찮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런 허브를 통해서 조금 더 크롬캐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었고요. 우선적으로 오늘 알아볼 것은 이런 허브가 따로 없으실 경우에 무선으로 전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나 왓챠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티빙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번 크롬캐스트에서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디라는 앱 내에서 애드온을 설치해서 티빙과 웨이브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지상파의 실시간 TV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서 기존의 셋탑박스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부족한 기본 저장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USB를 연결해서 USB를 기본 저장 공간으로 더 확대해서 앱을 옮기거나 파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크롬캐스트 빌트인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화면을 미러링해서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크롬캐스트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무선으로 크롬캐스트 쪽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앱 검색에서 와이어레스를 검색해서 나오는 앱들 중에 와이어레스 파일 매니저라는 앱을 설치해 주세요. 열기를 눌러주시고 Not It을 눌러주신 후에 Grant Storage Permission을 눌러 허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가지 탭이 보이게 되는데요. Start Wireless File Manager 탭과 Open File Explorer 탭이 보이게 되는데요. 왼쪽에 Start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에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를 보시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이 주소로 진입을 해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일 선택을 눌러 전송하고 싶은 APK 파일 등을 선택해서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크롬캐스트의 파일 매니저 앱 화면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받은 APK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파일 익스플로러로 진입하시면 전송된 APK 파일이 보이게 되고요. APK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해서 앱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APK 파일은 이처럼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PK 파일 이외에 다른 파일들은 파일 매니저 앱 중 하나를 설치해서 와이어레스 파일 매니저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데이터 폴더 내에서 와이어레스 익스플로러 폴더로 진입하시게 되면 전송한 파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USB 허브를 이용하신 분들은 파일 매니저 내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크롬캐스트 다음으로는 코디라는 앱의 애드온을 이용해서 크롬캐스트에서는 정식으로 지원되지 않는 티빙을 이용하고 티빙이나 웨이브 등의 실시간 TV를 보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앱 검색을 통해 코디라는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코디 앱을 실행하시고 코디가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해주시면 됩니다. 첫 실행 과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코디 앱이 실행되게 되고요. 메뉴를 보시면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글 메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탭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왼쪽 하단에 베이직을 한번 눌러서 스탠다드로 변경해 주시고 위쪽에 스킨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오른쪽에 폰트 탭으로 이동하신 후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스킨 디폴트와 아리얼 베이스드 두 가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리얼 베이스드로 꼭 변경을 해주셔야 이따가 한글로 언어를 변경했을 때 글자가 깨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변경을 해주시고 왼쪽에 리저널 탭으로 이동해 주신 후 오른쪽에 랭귀지 탭으로 들어가셔서 쭉 스크롤을 내리시면 코리안이 보입니다. 코리안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짜잔! 알기 쉽게 한글 메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에드온 설치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티빙코디온 에드온 다운받기 링크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스크롤을 쭉 올리시다 보면 코디 18 버전용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크롬캐스트의 코디 앱은 18 버전이지만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해당 버전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파일을 압축을 풀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와이어리스 파일 매니저를 이용하시거나 허브가 있으신 분들은 USB 메모리에 파일을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파일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크롬캐스트의 코디 앱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에드온 탭으로 진입해 주시고 상단 카테고리 부분에 압축 파일에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안 이유로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의 에드온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소스에 대한 설치를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압축 파일에서 설치를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다운받은 zip 파일 있는 위치를 지정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에드온의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카테고리 탭으로 이동하셔서 저장소에서 설치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맨 아래에 코리아 OTT 패키지를 눌러서 비디오 에드온으로 들어가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에드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티빙과 웨이브를 이용 중이기에 두 개의 에드온을 설치할 건데요. 각각의 에드온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다시 코디 앱에서 에드온 탭으로 진입해 보시면 비디오 에드온이라는 탭이 새로 생성되고 설치한 웨이브 미니와 티빙 미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티빙 미니를 실행해 보면 티빙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CJ1 아이디 또는 티빙 아이디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스트림의 화질도 각각 설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티빙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라이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 TV에서 여러 가지 방송사의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나가실 경우에는 그냥 뒤로 가기를 하지 마시고 영상을 꼭 정지시킨 후에 뒤로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죠. 뒤로 가보시면 VOD도 볼 수 있고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시면 보기 옵션이 나타나는데 아이콘 월 방식으로 변경하시면 다음과 같이 송출되는 화면을 썸네일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웨이브의 경우에도 사용 방법은 동일하니 사용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크롬캐스트. 자, 다음으로는 C타입 허브에 USB를 연결해서 부족한 크롬캐스트의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USB는 아쉽게도 PAT32 형식으로 포맷하셔야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USB를 꽂으셨다면 크롬캐스트의 설정 메뉴에 진입하셔서 시스템에서 저장소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지금은 기기 저장 공간과 이동식 저장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USB를 이동식 저장소로 이용해서 단순히 영상이나 사진 파일 등을 담아서 보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것처럼 USB 드라이브를 기기의 저장 공간으로 변경해서 앱이나 파일을 USB로 옮기는 방식을 통해 크롬캐스트의 기본 내부 공간을 더 확장해보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USB 드라이브 탭을 선택해보시면 제거 아래에 삭제 및 기기 스토리지로 포맷을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 USB를 포맷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 USB 내에 중요한 파일이 있다면 다른 곳에 옮겨두고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그렇게 포맷을 하셨다면 이제 데이터를 USB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저장소 옵션을 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달리 기기 저장 용량 탭 내에 기본 저장 용량과 USB 드라이브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 공유 저장 용량 탭으로 들어가서 이 탭 내에 있는 앱을 USB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을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신 후 스크롤을 내려 사용된 저장 용량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두 개의 옵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에 USB 드라이브 옵션을 선택해주면 설치된 앱을 USB로 이동시켜 크롬캐스트 기본 저장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이나
다른 파일들을 USB로 이동해 주시면 부족한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대신 이렇게 옮기셨을 경우에는 해당 USB 드라이브를 크롬캐스트에 계속 꽂아둔 상태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설정에 저장소 탭 내에서 USB 드라이브를 선택해서 삭제 및 이동식 스토리지로 포맷 옵션을 선택해서 앱을 다시 기본 저장 공간으로 백업하신 후 USB에 포맷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롬캐스트. 이제 마지막으로 크롬캐스트 빌트인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내에 있는 영상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크롬캐스트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주로 엠플레이어를 이용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엠플레이어로 원하는 영상을 재생하신 후에 왼쪽 아래에 크롬캐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무선으로 크롬캐스트로 전송해서 큰 화면으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담아보기 귀찮거나 그러한 과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을 크롬캐스트에서 재생해볼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 네트워크망의 상태에 따라 끊김이나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외에 갤럭시의 경우 스마트뷰 또는 다른 스마트폰은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크롬캐스트의 스마트폰의 화면을 미러링 해볼 수도 있고 iOS 제품은 에어스크린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에어플레이를 통해 크롬캐스트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화면을 미러링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USB 랜 허브를 사용하더라도 딱히 무선 와이파이에 비해서는 속도의 개선이라든지 안정성의 개선 등이 보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무선 와이파이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포스 나우라든지 스팀 링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USB 랜 허브의 경우에도 호환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이런 랜 허브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따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외장 하드의 경우에는 PET32 포맷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방안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는 것은 뭐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롬캐스트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나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정보 공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크롬캐스트를 사용하는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